자, 이 사진은 연합 기생충의 배급을 맡고 직접 관여를 했던 CJ 그룹의 연합 산업 모든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CJ 부회장 이미경 부회장 사주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고 아버지가 이맹희 예전에 삼성그룹 회장을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이병철 회장이 좀 일선에 물러나고 이맹희 이제 이미경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잠깐 삼성그룹 회장을 맡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성그룹을 삼남인 이근희 회장한테 물려주고 장남인 이맹희 회장은 그냥 CJ그룹으로 물러앉게 됩니다. 어찌됐든 할아버지가 이병철 회장이고 아버지가 이맹희가 되고 이제 지금 CJ그룹은 저의 동생이 회장을 맡고 있고 본인은 부회장으로 맡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학력은 대단히 좋습니다. 지금 58년생인데 58년생 그 당시가 아마 그 황교안 대표 아니구나. 그때 경경호가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는 아니겠네요. 경경호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하버드대 대학원으로 동아시아 지역 석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푸단대학교라고 거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러시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대학원에서 중국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명예 박사학위는 숙명여대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를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고요. 자식은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95년도 제1재단의 드림믹스 설립 투자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드림믹스의 자본금 30%에 해당하는 3억 달러를 제1재단에 투자를 했고 드림믹스 연합의 아시아 100억권을 얻었고 이후 콘텐츠 산업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 제작과 투자, 멀티플렉스를 통한 배급 분야로 발을 넓혀서 CJ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93년도 음악 채널 엠넷을 시작한 엠넷이 내나 CJ그룹 방송입니다. 이끌며 슈퍼스타 K 이걸 기획을 해서 이때 슈퍼스타 K가 아마 허강인가 그 가수를 배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등을 성공시켜서 한류 마켓 페스티벌 KCON을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은 뭐 다양하게 책임 프로듀스로 참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충도 역시 책임 프로듀스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상당히 핍박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도 운에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주는 무술년 병진월 을묘일 갑신시입니다. 시간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정확하니까 이게 추정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을목이 진을 자기 임묘진을 자기 목이 임묘진이라면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임묘진에 태어나서 지장간의 을계무라는 월률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봉기 무토가 그대로 투관되어 올라왔습니다. 원래
보금빈 루터가 기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간이 가불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을목이나 갑목이 투과되면, 루터로 기억을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광시절이기 때문에, 목이 우승이다. 그래서 기억을 설정할 수가 없는데, 이 경우는 일간이 갑을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 기억을 정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제에 해당되는 정제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용신은 무엇이냐? 용신은 병화가 용신인데, 이게 뭐냐면 대단히 뛰어난 용신이다. 정말 하자면 갑을목일간이 병정화가 천간에 투관되면 이걸 갖다가 목화통용이라 해서 대단히 비상한 무리를 타고나고 아주 최상급의 사주로 쳐줍니다. 특히 식신격 상관격에서는 목화통병은 더 최상격으로 치십니다. 그러나 격이 사주는 격이 재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화통병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재격의 성격 요인과 파격 요인을 판단을 해야 또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뭐 그저 그런 사주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격에서는 첫째는, 자, 정관을 용신하겠다. 자, 정관을 용신하는 이유는, 재성이 제일 겁나고 무서워하는 것이 비견급제인데, 비견급제를 이 정관이 눌러서 재를 보호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정관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식상이 없을 것. 자, 두 번째는 편관도 용신합니다. 자, 편관을 용신하는데, 우리 기억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재끼기는 절대 편관 용신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편관을 용신을 한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용신한다. 우리가 독도 법제에서 쓰면은 아주 명약이 되듯이 조심스럽게 용신하면 됩니다. 편관을 용신할 때 첫째는 재산하는 경우. 자, 재산하는 경우는 양인격을 제외하고는 재산하는 경우는 다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일간을 보호한다. 일간이 살고 봐야 된다. 일간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으로 본다. 두 번째는 편관을 용신할 때는 재와 떨어져 있어요. 재와 붙어 있으면 그냥 여지 없는 재생살이 됩니다. 그래서 재와 떨어져 있고, 천간에 비견급제가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 자, 세 번째는 식신도 용신할 수 있고 상간도 용신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를 생한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인성을 용신할 때는 재와 인이 접하고 있으면, 재와 인이 서로 붙어 있으면, 이것은 소부라고 그랬어요. 작은 부자다.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다면 큰 부자다. 대부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천간에 식상 플러스 비견급제. 지지에 관살에 있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이것도 큰 부자다. 자, 그런데
수일간은 좀 덜해요, 수일간은. 수일간은 지지의 간살이 진술충리인데, 진술충리가 4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사주보다 2배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간은 제가 임상을 해보니까, 그다지 대부기는 아니다. 그래도 잘 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는 일간과 합을 합니다. 이때는 이거는 양일간이 그렇습니다. 자, 양일간은 재성과 합을 합니다. 일간 재성과 합을 하고 음일간은 정간과 합을 합니다. 양일간은 정재와 합을 하고 음일간은 정재하고 합을 한, 저 정간하고 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곱 번째는 공급증이라도 식상이나 관살, 정관이나 편관이 있으면 뭐 성격으로 100%는 아니지만 합격 아니다. 합격 아니다. 자, 이것이 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여기 이게 용신들인데 이거는 무조건 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지지에서 찾으시면 안 돼. 예. 천간에 존재해야만이 이게 그 사람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용신은 지지에서 찾으면 안 된다. 천간에 찾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 예. 정하다 그랬어요. 천간은 동하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놈한테 일을 맡겨야지 일하지도 않은 놈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지지가 아니고 천간에서 찾아야만이 이게 합당되는 성격이냐 합격이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자, 이 사주는 격은 정재기계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정재기계라는 격을 만들었고 용신은 병화가 용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 용신. 상관에, 갑을목이 이 세상에 존재한, 물상용으로 얘기하면, 갑을목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갑을목이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병화, 정화를 피웠다는, 이게 꽃이에요, 꽃. 이게 곧 결실이다, 이 말이에요, 결실. 결실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화 통명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목화통명 발을 맹자로 씁니다. 목숨 맹자 쓰는 경우 목화가 돼가지고 팔룸을 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상격으로 칩니다. 자, 첫째는 이 사주가 상격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첫째 일간이 강해요. 재격은 일간이 신약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제끼게 일간의 신약함을 방지해서 인성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일간이 신약하지 않으려면 비경급제를 갖다 쓰는 게 제일 좋은데 비경급제를 갖다 쓰니까 재승 제격이란 격을 날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쓰는 겁니다. 인성을 써서 제가 자기가 극하는 인성을 써서 일간을 생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을 쓰는 건데 이 사주는 자기가 간녀지동해서 지지에 자기 걸록을 깔고 들어왔어요. 걸록을 깔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주는 또 을목이 진을 자기 계절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일간이 강하다. 일간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격은 어떠냐? 격은 보니까 술토에 통원하고 진토에 통원하고 신금에 또 통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격도 봉기투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격도 강하다. 자, 용신은 병화인데, 용신은 병화인데, 병화는 술토에만 통근하고 있습니다. 자기 묘지에만 통근하고 있는데, 이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간이 바로 옆에서 이와 같이 이 생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는 약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용신은 뭐냐?
저는 불리하기다. 약하지 않다. 자, 이 조건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둘, 세 개나 강한 사주들은 반드시 한가닥하게 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은 경우도 좋은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은 정재기격 사주의 특성들은 뭐냐면, 대단히 꼼꼼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적이고, 그 다음에, 융통성은 좀 없는 경우인데, 이 사주는 융통성이 있어요. 왜? 상간이라는 용신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상간은 융통성이거든. 상간은 융통성, 그 다음에 파격적인 것을 또 추구합니다. 상간은.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상간에서 나타난다. 상간에서. 그래서 이 사주는 상간을 인생에 써먹는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상간. 그래서 상간이 있는, 천간에 상간이 있는 사람, 지지 말고, 천간에 상간이 있는 사람은 대단히 머리 좋은데, 이 사주는 머리가 더 좋아. 목화통명이라 더 좋아요. 예. 머리 좋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문학, 음악, 미술 이런 쪽에 예술 이런 쪽에 아주 상당한 두각을 나타냅니다.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풍부해요. 아이디어 전혀 남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읽어내고 혹은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남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똑같이는 못 만들어내도 비슷하게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상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재는 대단히 자기가 절제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주는 이제 공망은 언론이니까 자축공망이에요. 자축공망이니까 뭐가 공망이냐? 편인공망에 편인공망에 편재가 공망이지 격이 공망 맞지도 않았고 용신이 공망 맞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망은 우리가 자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하나씩 오늘 이제 우리가 뜯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갑을목 이런 운은 무난해요. 아까 말씀드린 군급정제를 하더라도 비견급제가 이렇게 들어와도 식상이 있으면 절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여기는 격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없고. 자, 개수가 들어와가지고, 무토를 합을 하고자 하나, 이 합이 좀 될 것 같네. 이때는 합이 됩니다. 이때는 썩 좋은 운으로 보기가 어렵겠네요. 개수가, 이때는, 하여튼, 저는 좋은 운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임수운에는 31살의 임수운에는 용신을 깨우러 들어오지만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 때문에 이 운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 자 그런데 자운이 문제예요. 자운이 자 이 자운이 왜 문제냐면 자가 들어오면서 이 자가 들어오면서 신자진 수국을 만들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묘 형상이 만들어. 그래서 이 사주의 이제 이명 부회장은 제가 볼 때 30대 후반에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을 것이다. 지금 사실은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시기는 그런 시기로 봐집니다. 그 다음에 신의 대운에서 신금은 이게 편관이에요. 자 편관이 들어와가지고 을목을 치고자 하나 병화한테 묶여버렸어요. 병신 합수로. 그래서 이때는 합살되면서 이때도 굉장히 좋은 운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운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해 대운에는 일지운과 합을 하고 들어와서 해묘 목국을 형성해서 일간이 또 더 강해지니까 이때는 신의 대운에는 아마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 회사에 뭐 못 나갈 이유는 없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이고 또 자기 내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경술 대운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인데 경술 대운의
경금이 들어와서 을목과 합을 하면 되는데, 경금이 들어와서 합을 하려고 하니까 병화가 경금을 치기 때문에 제대로 합이 안 되고 오히려 경금이 손상을 입습니다. 자, 이 경금은 뭐냐면 정관이에요. 정관. 이게 정관인데, 자, 이 정관이 손상해요. 정관이 이때는 상관 경관을 하게 됩니다. 정관과 상관이 마주치면 우환이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이 힘이 하나도 없든지 상관이 힘이 하나도 없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정관도 힘이 있고 상관도 힘이 있을 경우에는 우환이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대운에 이때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대운에 매우 힘들어서 아마 이 시기가 경술대운 통틀어서 이미경 회장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사주가 63세거든요. 63세. 이제 경대운 지나고 술대운 넘어오면은 좀 훨씬 좀 나아집니다. 훨씬 나아지는데, 그래도 이 운이 5년에서, 많이 가는 사람은 5년에서 한 8년 정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나쁜 운도 관성이 있어. 우리가 차를 타거나 브레이크 딱 밟는다고 차가 그대로 정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좀 밀려나가듯이 나쁜 운도 운에서 들어올 때 관성이 있고 좋은 운도 운에서 들어올 때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미경 부회장이 찍혀가지고 국내에서도 못 있을 정도로 힘들, 부회장 사퇴하라고 막 압력도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그냥 가 있기도 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던 시기가 경술대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토. 자, 기토가 이제 61세부터 또다시 재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격이 훨씬 강해지면서 이때는 또 기토대운에는 상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해년에 오스카상을 받는 이유도, 자, 기토가 들어와서 재성은 혼잡이 돼도 돼요. 재성은 기토가 들어와서 격이 강해졌고, 지지해수가 들어와서 해묘목국으로 일간도 또한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이런 운은 아주 승승장구하는 운이다. 그래서 오스카상을 받을 때 마이크도 잡고 좀 소감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토대운 60, 최소한도 5세까지에서 한 5, 6세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인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 유대운이에요. 유대운. 유대운에는 유금이 들어와서 일간의 근록을 건드립니다. 근록은 월축으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일간이 신약해지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일간의 신약해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일간의 근록을 때린다는 것은, 근록이 얻어 터진다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건강상의 문제. 근록이 깨질 때는 건강의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세운에서 근록이 깨지는 것은 뭐 큰 문제 없어요. 그거는 당해 있는 도에 한번 흘러가는 건데, 대운은 최소한도 5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연타로 계속 때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시기를 만나면 굉장히 힘들게 된다.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때 저는 건강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상담할 때 손님들 오면 이 시기에 이런 시기를 만나면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건강 조심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아, 내가 저런 시기를 만나면 내가 평소보다 몸이 조금 이상이 좀 느껴진다? 그러면 바로 병원을 가라, 이 말입니다. 괜찮겠지 하고 주저주저 하지 말고 바로 병원 가라, 이런 얘기가 건강조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신금이 묘목을 암암리에 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때리고 들어오면 그때는 건강이 급격하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하나의 큰 핵을 그었던 그런 뭐 책임 프로듀서로서 공감도 하고
이렇게 좀 잘 맞춰서 말이죠. 대한민국의 영화를 세계적인 영화로 올라가게 만든, 발돋움하게 만든 그 숨은 그 일꾼이고 또 재능을 가진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 통변을 해봤습니다.